하지만 자식하고 생리별을 당하고 살봐야 죽는 게 낫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면 뭘 하겠습니까? 기다려보세요. 제가 언제 기회를 봐서 데뷔 전에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. 아유,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다 중전께서도 미움을 받으십니다. 저야 뭐 이러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중전께서 두고두고 데뷔 전에 미움을 받으시면 어쩌시려고요. 그 어른이 나이는 어리셔도 생각이 참 깊으신 분이십니다. 뭐든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. 대굴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행여 전화 눈밖에 날까 봐 내가 이것저것 챙겨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아휴 대정신 좀 보게. 이러니 내가 나 어린 중전을 구박한다는 오해를 받지. 그까지 자식 새끼 안 보고 살면 어떻습니까? 저희들도 다 컸다고 힘없는 애미보다는 데뷔 전에 눈치를 더 보면서 살겠지요. 그만 가보겠습니다. 저희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세요. 자넨 왜 웃느냐? 아닙니다. 원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야